죄송합니다. 제가 SE 아이폰 9안 나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했을까? 아니, 감독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감독님이 진짜 안 나온다고 했는데, 감독님 오늘 안 오셨어요? 와, 진짜. 여러분, 다음부터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끔찍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SE 2세대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루머를 통해서 아이폰 9이 나올 것이다, SE 2세대가 나올 것이다, 참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SE 2세대로 출시가 되었네요. 아이폰 SE 1세대가 나왔을 당시가 이제 아이폰 5에서 6로 페이스리프트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아이폰 5의 동일한 폼팩터를 이용을 했고요. 또 6S에 비슷한 성능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SE 2세대도 동일한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8과 동일한 폼팩터, 그리고 더 뛰어난 성능, 그리고 아이폰에서 감히 말하기 힘든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가 되었죠. SE 2세대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자,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태블릿 팀에 앱등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S1세대, 그리고 아이폰 8, 그리고 S2세대 이렇게 모두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일단 SE 하면 각진 디자인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이폰 5의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우리에게 SE라는 임팩트가 더 컸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8과 동일한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더라고요. 저도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 곧 출시되는 아이폰 12에서 각진 디자인으로, 그리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사용해보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기다려. 그리고 이제 달라진 점은요, 이렇게 앞을 보시면 이제 홈 버튼에 이 겉에 메탈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깔끔해진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좀 심심하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자, 이렇게 8과 비교해봤을 때 사이즈가 정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 8 전용 케이스를 딱 끼우셔도 정말 딱 맞아요. 달라진 점은요, 이 애플의 로고가 이제 중앙까지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아이폰 로고가 없어서 좀 뭔가 깔끔해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케이스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액정 필름 같은 경우에는 SE 2세대 전용 필름을 부착하셔야 됩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곡률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7과 8에서 사용을 했던 이 액정 필름을 붙였더니 가장자리가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미리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문을 해서 붙여봤는데 가장자리가 많이 쪄서 좀 속상했습니다. 지금은 SE 2세대 전용 액정 필름을 붙였고요. 지금은 꼭 맞죠? 자, 그리고 출시되는 컬러는 레드,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최신에 나온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파스텔 톤으로 정말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세 가지 컬러 모두 앞에 블랙의 액정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나 레드 같은 경우에는 레드와 화이트와 블랙이 좀 어색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 의견에서는 상당히 멋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아닐걸. 그리고 SE2세대 같은 경우에는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아이폰 8 디자인인데 칩셋은 가장 최신 폰인 아이폰 11 프로에 동일한 칩셋이 탑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램 같은 경우에도 3기가를 넣어줬는데 사실 애플이 굉장히 짜게 램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앱을 이용을 해도 좀 빠릿빠릿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버벅거리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생각에 이제 아이폰 10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SE 2세대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이폰 8 이하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SE 2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추천! 자, 과연 SE 2세대가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도가 너무 아쉬웠어요. 화면이 작은 거는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해상도가 16대 9인 비율에도 불구하고 FHD가 아니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시청하시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를 시청하실 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면도 LCD 패널이다 보니까 그 아이폰 11 프로의 그 특유의 쨍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저도 며칠 사용해봤더니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1821mAh라는 배터리 정말 녹는다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사실 이제 S2세대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작고 가볍고 디자인 때문에 휴대성이 좋아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S22세대를 사용하시려면 보조배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휴대성 부분에서는 완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S2세대에는 5W 충전기가 나갑니다.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18W 충전기가 나가는데 이런 디테일한 점에서 좀 원가 절감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죠. 네, 다음은 S2세대를 사용하면서 소소하게 좋았던 점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진을 찍을 때 아이폰 11 프로와 동일하게 정방향에서도 라이브 포토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 전 기종에서는 사실 일반 사진 모드에서만 라이브 포토가 되었었는데 그게 참 부러웠었거든요. 이제는 인스타 사진 감성으로 이제 생동감 있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상 촬영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 촬영을 하는 이 카메라 앱에서 바로바로 이제 4K에서 HD로 또 HD에서 4K로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프레임도 24에서 30으로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설정에 들어가서 바꾸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선 충전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이제 S2세대가 굉장히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선 충전이 되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굉장히 편리하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어요. 오, 꿀이다! 이제 제가 주말에 사용을 해봤는데 한 4시, 5시쯤 되니까 배터리가 반 이상이 닳더라고요. 나는 사진을 많이 찍는다, 영상을 많이 찍는다, 또 영상 시청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 SE 사용하실 때 보조배터리 필수입니다. 이해 완료! 저는 이제 휴대폰을 선택할 때 휴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사실 너무 무겁고 큰 휴대폰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손목도 시큰거리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이폰 10부터 좀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너무 무겁고 큰 휴대폰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 SE2세대가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가볍고요. 작고 얇아요. 이러한 점도 충분한 메리트이지만 또 여기에 가장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1 프로와 동일한 칩셋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카메라 화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감성 아닌가요? 그 감성 사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감성.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다, 전문적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다, 그냥 일상 사진용으로만 사진을 기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무겁고 큰 휴대폰이 너무나 피곤하다, 이제 나는 좀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라면 SE2세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지금까지 SE의 디자인, 성능,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SE1세대가 나왔던 당시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어요. 멋진 아이폰5의 디자인에 또 S6와 비슷한 성능으로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재고떨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SE2세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렇게 홈버튼이 있는 아이폰 감성에 가장 최신폰인 아이폰 11 프로에 칩셋이 탑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50만원 중반대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원대라는 굉장히 착한 가격에 나온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용량 때문에 과연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하지만 이제 아이폰 SE 2세대는 중저가 스마트폰 중에서는 단연코 이제 눈에 가는 스마트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로 갈아타세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아이폰 8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제 너무 크고 무거운 스마트폰에 피곤함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께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안녕!